아 그죠. 선데이 메이플 2019년 1월 13일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확률을 2배 상승한다. 중국의 확률은 이렇습니다. 요건가? 중국의 확률 6% 2% 0.6% 15% 3.5% 1.4% 에디셔널 큐브 4.8 2% 0.5% 그러니까 1% 4% 9% 정도. 근데 이건 에픽으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. 블랙 큐브는 7% 2.8%가 되는 거니까 2배가 2배인데 아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끝. 곧.